저희 보면은 이 입구자를 두면 여기를 둘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두느냐? 그냥 이렇게 조입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늘게 되면은 흙이 단수를 치겠고요. 네. 뭐 이렇게 둘 수도 없고요. 이렇게 둘 수도 없네요. 그렇죠. 네. 여기서는 이렇게 해도 그만입니다. 네, 그렇죠. 어차피 들어와야 되거든요. 따내면 안 되니까. 들어오면 단수 쳐서 이게 다 죽게 됩니다. 자, 이렇게 호구를 치는 게 아주 좋은 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내드린 문제 같은 경우는요, 스스로 풀면 너무 좋지만요, 일단 저희가 설명해드린 걸 이해만 하셔도 아주 놀라운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들은요, 바둑교실 홈페이지에 다시 보기로 가능하시니까요, 네. 좀 복습을 하셔서 숙지를 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이것만은 알고 두자 시간입니다. 네, 저번 주에 시청자 문제 세 문제를 내드렸는데요. 네. 네, 지금부터 그 문제의 정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인데요. 네. 흑선 104입니다. 네. 100은 동안에든 주가 되겠는데요. 그러나 자칫하다가는 살 수가 있죠. 이미 귀에서 한 점 난 탄력이 있고. 예를 들어서 한칸 띄워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곳을 두어서 살아있네요. 네, 안전하게 살고. 여기를 네. 두어도 이게 내려가면 네. 깨끗하게 두 집이 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힌트를 보시면 뭔가 건너 붙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붙이는 게 좋은 수죠. 이렇게. 네. 네. 그러면 100이 젖히게 되겠습니다. 이때 단수를 치고 이어야 될 때. 자, 여기서 어떤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치게 되면은요. 들어서. 네. 이것은 늘게 되어서. 늘게 돼가지고 아주. 상대를 도와주는 이적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 모양은 지금 이렇게 늘어서 깨끗하게 두 집이 나버렸습니다. 네. 자, 여기서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이때는 이 아래를 치는 수가 있습니다. 아, 꼭 이쪽만 네.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따야 될 때 이어서 이건 옥집이라고 그러죠. 한 집밖에 나지 않았죠? 옥집.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요. 껴붙이고 늘면은 넘어가서 다 죽어 있고 그렇죠? 단수를 치면은 먼저 이렇게 몰고 이을 때 이렇게 아래로 모으는 이 수가 기가 막힌 수예요. 네. 따내야 됩니다. 자, 따낼 때 이어서요. 옥집이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문제가 아주 재미있는 네, 문제인데요. 네. 두 번째 문제가 이걸 잡으라 그러니까 살아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여기 한 집 났으니까 여기는 파워로 해야 돼요. 그럼 따서 두 집이 났버렸거든요. 네. 그냥 너무 허망합니다. 자, 그러면 워낙 이제 놓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자, 여기를 둬도 어디를 두든지 간에 백은 이곳만 두면 무조건 살아있게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보태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따서 따내는 순간 너무 기분 좋게 살아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장면에서 자, 한번 희생을 해보겠습니다. 데려주고 날로 받는다 이런 말인데 이렇게 이어요. 자, 그러면 넉점을 따내게 되고요. 네, 그때 백은 치중을 하게 됩니다. 아... 치중을 한다면 맛보게 됩니다. 여기를 이으면 자, 이어주면 젖혀서 죽어 있고 반대로 여기를 내리면 찔러버립니다. 이것은 이쪽을 잡아서 이건 옥집이라고 그래요. 옥집. 네. 그래서 일단은 이 모양은 넉점을 이어주면은 다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알고 나니까 쉬운데요. 넉점을 키워서 죽인다는 발상이 쉽지가 않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지난번 배웠던 빈축을 저희가 많이 했는데요. 네. 빈축의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백 한 점이 끊어왔어요. 흙 두 점을 잡자고. 이때 이렇게 몰면 이렇게 해서 두 점이 죽게 됩니다. 네, 겁이 많아서 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너무 손해가 크죠. 자, 빈축이라는 건 여기서 일이 몹니다. 자, 나가게 하고. 나가게 되고요. 또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젖혀갑니다. 또 나가는데 막습니다. 네. 이게 빈축이에요. 또 나갑니다. 조입니다. 쟤는 수상전이 안 되죠. 세 수 대 두 수로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빈축도 알아두면 참 좋은 덱이 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 문제 세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네. 점점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죠. 네. 네, 정답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만은 알고 두자 시간입니다. 오늘 사활 문제를 또 준비해 보았는데요. 네, 점점 내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풀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네. 네,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네. 첫 문제인데요. 네. 곡선으로 100을 잡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막 찌르는 거는요. 네.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네. 찌르면 자, 맞게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리고 또 찌르게 되네요. 들어가게 되는데 또 막습니다. 그러면 뭐라도 이어서 네. 두 점이 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해서요. 잠깐 뛰어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야, 여기서 한 칸을 뛰면은요. 네. 보통은 그런데 목에 치는 맥이 남는데 자, 네. 이렇게 막습니다. 따고 지금은 여기가 이렇게 한 또 재밌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놓고 여기가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 이건 잡혔죠. 이게 목에 치는 수가 네. 있습니다. 이렇게 목에 쳐서 자, 이으면은 때려버리니까요. 네. 단수가 모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네. 옆집이 되는데 지금은 다른 것이 이렇게 하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먹여치더라도요 여기는 이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백은 이을 수가 있어요. 이으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살아가 있습니다. 네. 실패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찌르는 수는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는 한 집이 나 있습니다. 여기 귀끝에 이렇게 두는 건데 둬도 이렇게 이으면 한 집이 나 있죠. 들어가도 막으면 한 집, 들어가도 막, 여기 한 집이 나 있습니다. 아무리 들어간다 해도. 자, 그러면 어떤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선 이렇게 들어가도 안 되고, 막아서. 이렇게 들어가도 안 되고, 집어도 안 되고. 그러면 이런 장면에서는 이렇게 한 칸 뛰어 들어가는 수가 그렇게 크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네. 어렵다면 어렵지만. 첫 수가 어렵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요. 그때, 여기를 먼저 단수를 봅니다. 이으면 이쪽을 넉점을 단수를 그렇죠, 치는군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백은요. 이어야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둬야 될 텐데요. 그때 침착하게 이어줍니다. 자, 이렇게 두더라도. 들어가고요. 그렇죠. 네. 막아도. 찔러 들어가죠. 네, 찔러 들어가서. 한 칸 뛰는 수. 이 수만 발견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첫 수. 이 모양도 이제 그거랑 비슷한 맥락인데요. 자, 흙이 젖혀와서 백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흙은 누가 보더라도 이걸 이렇게 살자고 한 점이 끊기니까 이어야 될 때 백은 아주 예쁘게 두 집을 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살아서 살아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참 바둑이라는 건 그래서 묘미가 있고, 네. 공부를 할수록 바둑이 깊이가 더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한 점을 잇는 것이 아니고 한 줄 더 떠서 여기를 치중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와서는 백은 기분 좋다고 하고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단수를 몰고 이쪽으로요. 네, 따야 될 때요. 여기서가 또 중요하죠. 네, 이렇게 늘어버립니다. 네. 자, 이쪽을 이어준다면요. 흙은 네. 이곳을 단수 쳐서 옥집이 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어주면 어떻게 되나요? 반대로 찔러갑니다. 이렇게. 아, 이어줄 수밖에 없는데 네, 그게 옥집이죠. 삼궁이 되네요. 네, 그래서 네. 일단은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이런 장면에서 누구나 초심자 시절이나 중급자 들어가도 막으면 잊기 마련입니다. 네. 그러면 살게 되는데 이걸 먼저 선취중을 하면 이렇게 막아도 그때는 이으면 됩니다. 두 집이 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이 끊어오면 다른 곳을 둘 필요 없습니다. 이걸 놓고 만약에 여기서 늘어준다면 똑같은 맥락인데 이걸 들어갑니다. 따내면 단수를 몹니다. 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삼공도로 죽어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가 오늘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잘 보면 별게 없습니다. 자, 찔러두면 이제 요낙 이건 빤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풀기 쉽습니다. 이렇게 놓습니다. 자, 이쪽을 자 여기를 젖히면 네. 이걸로 살게 살아있고 되고요. 이걸로 오면은 이걸로 살아있습니다. 네. 이건 실패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힌트는요. 여기서 한 집을 내주는 겁니다. 한 집. 자, 그렇다고요. 이곳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걸 두면요. 이렇게 둬도 두 집이 낫고. 그렇네요. 두 집이죠. 여기를 두는 게 더 좋습니다.